죽을 듯이 캐캐거리는 강아지 심장병으로 인한 기침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미니핀 11살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강아지가 태생적으로 심장이 비대하고 기도가 좁아 한 3년 전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은 심장약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마른 기침이 좀 심해진 것 같아 걱정돼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수의학 박사님께서 상담해 주시는 곳을 알게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여러 상담 글 중 영양제만으로도 심장병 관리가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요. 지금 저희 강아지에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심장병약을 먹이고 있는데 현재 먹이는 약을 중단하고 닥터엠 영양제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한지요? 현재 강아지한테서 나타나는 증상은 기침을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 마른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인데요. 저희 강아지에게 먹이면 좋을 만한 심장 영양제 추천 부탁드리며 앞으로 강아지 심장병을 어떻게 관리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com에서 수의학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태생적으로 강아지 심장이 비대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지만 강아지 심장에 발생한 이상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선천성 심장병인 난원공개존을 제외하면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키우시는 소형 품종 강아지의 후천성 심장병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해 심장 박동 시 혈액을 이동시키는 여다지문 역할을 하는 판막에 문제가 생긴 이점판 폐쇄 후전증이 대부분인데요. 이점판에 문제가 생겨 여다지가 원활하지 못하면 심장 박동 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의 정상적인 혈액 이동에 문제가 생기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이동하지 못하고 남아있거나 또는 좌심실에서 역류한 혈액에 의해 물리적 마찰을 받는 좌심방이 커지는 심장비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 자극하면서 좁아지게 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목에 무엇인가 걸린 것처럼 캐캐거리거나 거의 울음 같은 소리를 내는 마른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장병이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심장병 발병으로 커진 심장은 심장약을 사용해도 작아지지 않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호흡기도를 더 압박해 좁아지게 하기 때문에 기침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약이나 심장영양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심장약이나 심장영양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심장이 자꾸 커지는 것을 억제하거나 늦추기 위함이며 이런 관리를 통해 심장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거나 늦추면 호흡기도 스스로 좁아진 상태에 적응하게 돼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영양제는 심장 영양제 닥터엠 하트 골드와 호흡기 영양제 닥터엠 RT 골드인데요. 강아지 심장 영양제 닥터엠 하트 골드는 심장약과는 다른 방법으로 심장박동을 강화하고 판막을 포함한 심장세포를 보호하며 정상 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심장이 박동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돼 심장병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호흡기 영양제 닥터엠 RT 골드는 호흡기도를 넓혀주고 호흡기도 자극을 줄여주며 호흡기도 내 분비물 배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강아지를 기침이나 호흡곤란으로부터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약과 영양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심장약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기침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심장약과 심장영양제 닥터엠 하트 골드 그리고 호흡기 영양제를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심장약과 심장영양제 그리고 호흡기 영양제를 함께 사용하면서 기침 등 강아지 상태를 살펴보시고 상태가 호전된다면 심장약을 중단하고 안전한 영양제만 사용하시며 아이 상태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심장약을 중단하고 영양제만 사용 시 별 문제가 없다면 안전한 영양제로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이지만 만약 심장약 중단 시 상태가 나빠진다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심장약을 계속 사용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이었습니다.